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롯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해왔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롯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전환 가속. 올해 초 신동빈 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해짐에 따라 위기감을 갖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스스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 4월에는 롯데의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을 출범시키기도 했죠. 지난 6월 3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롯데 칠성음료 공장을 찾았습니다. 2000년 설립된 안성 공장은 롯데 칠성의 6개 국내 공장 중 가장 큰 규모, 약 13만 제곱미터로 탄산음료와 주스 등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롯데는 이곳에 5년간 약 1,220억 원을 투자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생산 라인별 원료 투입과 제조 과정, 생산량 등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먹거리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원자재부터 제품 생산까지 제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만큼 식품 안전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워크 프로젝트. 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맞추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시하는 한편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적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은 비대면 회의나 보고가 생각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받으며 본인 스스로도 향후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의 정기적 시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지난 5월 말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해 일주일 중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요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본사 직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작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각 부서 인원을 4개 조로 나눠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순환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본사 사무공간도 이원화하는데요. 본사 외부에 별도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인원의 약 20%가 외부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해 근무 밀집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무실 좌석 조정을 통해 오피스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대책회의도 수시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롯데의 임직원들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